자, 오늘 대망의 메인 이벤트 WFP 데이 2를 이제 하러 갑니다.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수조랑 우리 앤디랑 연지랑 옆에 스페셜 게스트. 와우! 드디어 멋지! 예배 찍고 출발해! 드디어 WFP 데이 2 착석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1시부터 시작인데 약 5분 정도 남았는데 테이블에서 거의 20bb 7이 거의 꼴찌입니다. 그래가지고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뭐 20bb만 줘도 뭐 제가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인 이벤트 뭐 몇 bb 되지도 않는 거 한번 반갑습니다. 손조가 옆에서 트리베 쳤는데 오케이 일단 야? 너 뜻밖의 레이스 마담이야. 제발 살려줘 한 번만. 아니 얼마 안 되잖아. 한 번 먹을게. 아 견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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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뎠어. 그 제 전문 비비는 10에서 15입니다.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. 나 칩 다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. 괜찮아요. 우리는 항상 칩이 많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. 자, 여러분 드디어 빅이 왔네요. 윈더머니까지 6명 남았는데 윈더머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양보해 되겠습니다 한번. 감사합니다. 한번 양보해 주세요. 올린? 잠깐만. 잠깐만 너 진짜. 나 카드 볼게. 자, 다시 카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. 자, 평소에 열 오빠 인더머니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있죠?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. 네. 103명 남았어요. 3명 떨어지면 인더머니. 인더머니 하는 법 열 오빠 해. 3.5bb로 지금 말하는 동시에 한 명 더 잘렸습니다. 102명. 2명만 잘리면 돼요. 아, 자 여러분 핸드폰 핸드 2명 남았어요. 2명 떨어지면 인더머니. 아 여러분 이게 뭔 상황이에요. 제 순서가 오기도 전에 제가 3.5bb 남겨둔 상황에서 스티브랑 저 용인형이랑 둘이 붙었어요. 갑자기 저 둘 중에 한 명 잘리고 윈더머니 확률이 높아진다고? 격돌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. 스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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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킹퀸 와 에이스제 제발 제발 누가 잘려야 뭐 누가 잘려야 돼 난? 야! 와! 야 스티브 운 좋다! 야! 인더머니까지 한 명 남았습니다. 스티브가 잘렸으면은 인더머니네. 아 잘리기 말했지. 아 이게 뭐야? 아 진짜. 자 과연 전 인더머니 할 수 있을까요?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쇼스펙 더블업이래. 아, 미치겠다. 아, 쇼스펙 더블업. 또 만나야 돼. 아, 한 명 안 떨어지네요. 아, 저 다른 테이블에서 지금 쇼스펙 트리플업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쇼스펙이 트리플업 해버렸어. 와, 또 고통을 맞아야 돼요. 미치겠습니다. 와. 트리플업을 해버렸어요. 와. 제발. 자 여러분 3.5bb에서 또 빅이 왔네요. 네. 전 이번 타임 넘어가면 뭐 윈더머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부탁해요 딜러. 저는 빅불에서 1.5bb 남네요. 자 이번에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오른팔 하시나요? 아 죽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원래 같으면 넣는데 야 킹팟캣 고마워. 어 그래. 자 이제 이만큼 남았네요. 네. 윈더머니 할 수 있을지. 저쪽이 차례 올 때까지 그냥 저는 카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서 지금 붙었대. 윈더머니 할 수도 있어. 제발 브라보. 와, 예스, 예스. 자 여러분들
1.5bb 남기고 인더머니에 성공했네요. 그래서 여로파의 인더머니 하는 법 이번 편에 다 보여드렸습니다. 실스택으로도 인더머니 하는 법 보여드렸습니다. 자 저는 이번 핸드 엔트라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카드 안 보고 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애니 핸드 넣어야 돼요. 네. 수조가 먼저 사라졌어. 머니 점프 누를 수 있는 거야? 카드 안 받습니다 지금. 0.9bb여서 레이스도 안 돼요 여러분. 이게 콜로 돼가지고. 오 레이스 해주네요 저기. 오 3회 가나요? 자 액티베이션 먼저 오픈하실게요. 오 7, 8 3바퀴 오 제일 좋다. 나 진짜 좋아. 진짜 좋아 여러분들. 야 진짜 좋아. 나 8로 가자 진짜. 기적처럼 어쩌어. 어 뭐야 뭐 의미 없어. 7 오케이 가자. A 좋았어. 모두들 굴락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 아쉽다. 자 오늘 이렇게 또 메인 이벤트 거의 1.1bb 남기고 인더머니를 했는데 정말 악착같이 좀 버텼습니다. 안돼 트로피 기가 막힙니다. 진짜 멋있어. 나는 더블 레퍼트 트로피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하이롤러 이벤트에도 참여하게 됐고 앞으로 트리트 이벤트도 있고 앞으로도 성적을 위해서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민 한편 WFP 대표 거울리 대표님의 앞으로 WFP 어떤 대회로 만들겠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. WFP 대회는 여러분들 여로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즐겁게 막 가겠습니다. 여로파 근데 여로파 좀 구독 얘 진짜 잘해요. 이상 형제였습니다. 예 어쨌든 앞으로 더맨더머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. 자 지금까지 WFP 팀 프로 여로파였고요. 앞으로 있을 WFP 그리고 WFP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지금까지 여로파였습니다. WFP 만세. 자 여러분 보너스 영상으로 지금 메인 이벤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 WFP 메인 이벤트 트로피는 구로 매장 사장님이 가져가게 됐네요. 네.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순간을 여로파 채널에서 승훈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지금 엄청난 기분이 어때요? 아니 너무 좋은데 구로 더블리 많이 이용해 주세요. 갑자기 홍보까지. 이거 힘들대요. 어쨌든 트로피 한번. 트로피 보세요 여러분들. 야 엄청납니다. 자 어쨌든 우리 이번 WFP 신드로 우승하신 승훈님 정말 축하드리고 자 WFP 다음 대회 신드로 이후에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지금까지 우승 현장에서 여로파였습니다.